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휴 패밀리를 찬양하고 응원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총무 목사님을 통해서 순서지를 카톡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행사에서는 본명이 한 명인데 한 명이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총장님이셔. 강정이 계셔. 그래서 아 이분이 다 하시겠구나. 나는 이하 동문하고 그냥 내려와도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중복 때문에 어떻게 하나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다행스럽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전혀 중복 안 되게 나를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총장님. 오늘 먼저 창립 또 취임하는 교회 우리 최용성 목사님에게 먼저 간단하게 권면을 드리고 또 참석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소.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